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파워블리스 1기 수강생 공개 및 수강생들의 3대 측정, 약점 분석, 그 약점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야 프로그램에 제대로 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워블리스 1기 수강생들을 소개하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소개해 주시죠. 누구신가요? 아, 예. 저는 28살 김정훈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허진혁이라고 하고요. 끝! 네, 여러분. 3대 측정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일단 정훈님은 기본적으로 스쿼트에 필요한 가동성이 안 나와요. 가동성이 안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엉덩이 고관절 부분이 굉장히 뻣뻣해요. 그래서 스쿼트하는 자세를 보면 골반의 가동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걸 허리로 보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스쿼트의 깊이가 전혀 안 나오고 있고, 분명히 자세만 개선이 되면 충분히 체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스쿼트를 엄청 편안하게 밀고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은 스쿼트의 자세 자체가 불편하다. 그냥 내려가고 앉아오는 패턴 자체가 편안하게 쑥쑥쑥쑥 앉으시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게, 제가 허리가 꺾이면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좀 불편하게 내려간다. 그 다음에 이제 진영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저중량에서는 어떤 문제도 없을 정도로 스쿼트를 잘하는 것 같아요. 되게 스쿼트 자세가 안정적인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고중량에 대한 적응력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더 할 수 있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내가 느끼는 그 무거움에 대한 폭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내가, 왜냐면 이 무게에 대한 감이 없으니까 이 적응 훈련을 조금 프로그램에 집어넣을 거예요. 진영님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문제점이 모든 리프팅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좀 급해요. 컨트롤을 못한다고 해도 될 만큼 그냥 하강하는 모든 동작 자체들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되게 잘 앉았다가 어떨 때는 좀 못 앉았다가 요 반복되는 패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컨트롤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데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데드 같은 경우는 정훈님은 확실히 루마니안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루마니안 패턴의 데드리프트를 하려고 해요. 약간 등을 의도적으로 뭔가 쓰려고 하는 느낌이 보여요. 데드리프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니, 무릎과 엉덩이가 펴지면서 우리가 데드리프트라는 걸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니 익스텐션, 힙 익스텐션이라는데 힙 익스텐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엉덩이를 못 쓰고 허리로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 때 약간 우리 여기서 퉁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허리를 쓰고 있다. 그리고 애초에 이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 대한 이해가 컨벤에 대한 이해 부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진영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반적인 스모 데드리프트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잘 하는데 스모 데드리프트는 패턴이 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무릎이 먼저 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엉덩이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잡고 뒤로 눕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중량이 달려오는데 나중에 무거워지면 뒤로 결국에는 락아웃을 못 시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가장 문제는 지금 그립이 너무 좋아요. 그립이 좁은 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바벨이, 규정 바벨은 안에 널링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 널링 없는 부분을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항력, 이 그립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나중에 고중량으로 올라가면 아마 그립을 잡을 수조차 없을 거예요. 이 그립이 좁은 거는 사실 넓혀야 돼요. 네. 저 널링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저 널링이 있는 부분에 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립을 조금 넓히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발을 지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평발이라서 안쪽으로 쏠리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발이 전체적으로 지면을 잘 누르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수정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일단은 아무래도 조금 상체가 아무래도 조금 하체에 비해서는 근비대가 좀 덜 이루어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만 보완을 하면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일단 진영님 먼저 할게요. 진영님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것도 컨트롤이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서 하강할 때도 훅 떨어뜨리고, 네, 근데 이게 훅 떨어뜨리는 게 나쁘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등을 잘 못 써요.
이거를 약간 등을 쓰면서 등을 수축시키면서 내려야 되는데 툭 떨어뜨리다 보니까 등이 안 먹힌 상태에서 위로 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립의 너비가 조금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좀 넓게 잡는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넓게 잡는 게 나쁘진 않은데 다른 그립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립 잡는 방법도 지금 내회전에서 잡으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일단은 뭐 나쁘진 않지만 한번 변화를 줘보자 이런 느낌이 저는 들었고 정우님 같은 경우는 벤치에 좀 문제가 많아요. 정우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바페스가 좀 굉장히 직선이에요. 그래서 약간 진짜 보디빌딩 식으로 민다야 되나? 약간 이게 툭툭 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고중량으로 올라가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일단 가동 범위가 지금 안 나오죠. 이렇게 가슴에 딱 닿는 게 좀 불편하죠. 네. 근데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데 이 가동 범위가 지금 안 나오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숄더 패킹을 잘 못해요. 후위 나간 같은 거를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정우님도 그립의 너비를 좀 변화를 줘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보다 되게 좁게 잡으시거든요. 제가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 하는 것보다도 좁게 잡아요. 그래도 저보다 팔이 훨씬 기실 텐데 그래서 그립의 너비를 한번 변화를 줘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 약점 분석이었고요. 요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짜볼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구독자분들의 3대 측정을 끝냈고요. 그 정훈님 조금 체격이 크신 분은 이제 3대 딱 400 정도로 이제 3대 측정이 끝났고 진영님 같은 경우도 3대 400 정도 딱 이제 3대 300 후반에서 400 초반대 이렇게 해서 딱 3대 측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 약점 부분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짰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영님 프로그램부터 먼저 볼게요. 진영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문제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상체의 근비대가 가장 약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컨트롤이 약하다. 그리고 벤치프레스 그립이 좀 넓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은 첫째 주에는 빈도수 높은 훈련을 적응하기 위해서 가볍게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 곱하기 5의 이제 템플릿으로 구성했고요.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을 했어요. 5 곱하기 5, 5 곱하기 5 하체, 상체, 하체, 상체 2분할로 구성을 했고 그래서 월요일은 하체 그다음 화요일은 상체 수요일은 다시 하체 목요일은 상체 그 다음에 금요일은 하체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65%에서 67.5% 정도까지 했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원RM이 뭐 스쿼트 같은 경우는 160이면 여기 65% 정도를 집어넣으셔서 따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진영님하고 정우님이 되게 좋은 케이스예요. 진영님은 조금 키에 비해서 마르셨고 정우님은 키에 비해서 체중이 있으시죠. 이 두 대조군에 따라서 자신이 조금 더 비슷하다 라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 템플릿은 계속 심플하게 갈 거고 5 곱하기 5 위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65% 갈 거니까 65%로 집어넣으시면 되고 이제 진영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근비대 훈련을 많이 하기 위해서 레그프레스나 힙스러스트 같은 걸 넣었어요. 근데 반면에 그 정훈님 프로그램을 보면 정훈님은 제가 조금 뻣뻣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블리 스쿼트, 이렇게 덤벨 안고 하는 스쿼트, 그 다음에 원레그 데드리프트 이런 거를 조금 프로그램에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이제 하체 훈련을 보면 정훈님 같은 경우는 스티프 데드로 햄스트링 늘려주고 어덕터, 어브덕터 이렇게 두 가지 이거 외회전, 내회전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시킬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구성했어요. 그 다음에 정훈님 같은 경우는 벤치프레스 그립이 제가 좁다 했기 때문에 그립을 조금 더 넓히는 방향으로 와이드 그립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정훈님이랑 진영님이 큰 템플릿이 다르지 않아요. 제가 비슷하게 처음엔 시작을 해서 그분들의 경과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변형하든 아니면 계속 똑같이 가든 할 건데 일단은 또 이 프로그램에서 조금 재밌게 보는 게 전 스쿼트 레콜드를 꼭 시킬 거거든요. 스쿼트 레콜드를 이렇게 시켜서 이제 고중량에 대한 적응을 조금 빠르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아무래도 8주에서 10주만 하고 프로그램을 끝낼 거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이 스쿼트 레콜드를 매주 시킬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 고중량에 대한 적응이 쉬워지기 때문에 또 다음 주차, 다다음 주차 되면 슬링샷으로 벤치에 과부하를 걸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렉풀로 그 데드리프트에 과부하를 걸어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과부하를 좀 많이 걸어줄 겁니다. 이거는 이번 주 해보고 다음 주에 반응을 볼 건데 이번 주 이제 스쿼트 105로 훈련 중량이었죠. 그러니까 이거 as many rep as possible인데 최대 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몇 회 하나 보고 조금 원RM 그걸로 측정해보고 아 이 사람이 조금 더 능력치가 있구나 없구나를 조금 판단하려고 이 암랩을 넣고 정우님도 마찬가지로 진영님 정우님 마찬가지로 모두 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주 6일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이게 첫 주차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쩌면 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신 분들은 이 토요일을 좀 채워넣으라고 비워놨고, 나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쉬면 되고. 네, 그리고 아, 또 이 프로그램에 좀 색다른 거는, 저는 이제 상체하는 날에 바디웨이트 스쿼트를 넣어서 약간 컨디셔닝으로 이 바디웨이트 스쿼트를 하게끔 집어넣고, 이건 한 세트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냥 100개를 하세요라는 뜻이고, 그 다음 상체 하체 운동하는 날에 이 푸쉬업 100개를 집어넣어가지고 100개를 해서 약간 컨디셔닝을 해라 라고 해서 근비대도 잡고 컨디셔닝도 잡고 해서 이제 조금 몸을 계속 이제 끌어올리는 단계에 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이거는 세트 수는 상관없고 자기 그냥 100개 유산소성, 컨디셔닝, 근비대 이렇게 다 잡아가시게끔 제가 이거는 항상 운동 끝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진영님과 정훈님을 대조군을 삼아서, 아, 나는 이분하고 조금 더 가깝다, 나는 그럼 이분 쪽 프로그램을 하면 되겠다, 아니면 나는 이거 둘 사이에 어느 정도인데 나는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거 빼고 이거 놓고 해서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엑셀 프로그램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로 걸어 드릴 테니까 다운받으셔서 마음껏 사용하셔도 되고 뭐 마음껏 배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어차피 구독자분들한테 다 드리려고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차피 이게 그주그주마다 상황에 맞게 변경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배포하셔도 상관없으니까 마음껏 쓰시고 효과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주차는 이렇게 진행했고, 다음주에 이제 피드백을 받고 또 2주차 프로그램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감사합니다.